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하다. 성악개미 탈출 러시. 국장도 요즘에 거래량, 거래대금 다 줄었다라는 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장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거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확신을 참 갖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변수가 하나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변수가 계속 나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역시 미국 시장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그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성악개미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일단 거래대금과 거래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CEO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또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악개미들의 불안감에 근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예탁결정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성악개미들의 올 들어 지금까지의 거래대금, 거래건수, 위에 선 그래프가 거래건수, 밑에 막대가 매매금액, 거래금액 얘기입니다. 보시면 5월에 그 거래건수가 112만 건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거래대금은 지난 7월이죠. 519억 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달입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난 건데 거래건수, 거래대금 모두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이번 달에 3분의 1 정도가 지난 걸 감안하더라도 전달이나 그 7월 달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약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거래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대금은 전월비 17%, 거래량은 14% 각각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시장이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이게 이제 겁을 먹어서 꺼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이걸 우리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잘 또 인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냉랭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역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뭐 잘 아시다시피 밸류업 기대감까지 있었고 또 2분기까지 실적도 워낙에 좋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만 시장 이런 식으로 차가워지면 거래 줄고 거래 대금 줄고 또 미국 시장의 거래까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밸류업의 이 세 가지 섹터 즉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 증권주가 좀 부실해질 수도 있는 비실비실해질 수도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 키워드는 채권 반도체 AI. 이게 이제 이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이데일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기 투자 전략에 대한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민아의 투자 전략을 4대 은행 PB들한테 물어봤습니다.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은행 네 은행의 PB들한테 물어본 건데 전체적으로 좀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질문이 다섯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언제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그다음에 추천하는 상품, 추천하지 않는 투자 상품, 유망 투자 주식, 적정 목표 순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뭐 10월 달부터 할 거다라는 게 다 공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분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추천하는 상품은 역시 채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덱스 펀드, S&P 500을 추종하는 이런 식의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일 것이다. 뭐 주식형 펀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엔화나 달러 같은 이런 통화 상품의 투자를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역시 근데 채권이 주종이었고요. 그다음에 추천하지 않는 거는 개별 투자, 국내 주식 개별 투자하는 거, 중국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한 곳에 몰빵 투자는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유망한 투자 주식은 반도체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AI와 반도체가 의외로 좀 많았고요.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했고 한 분만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 요즘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 쪽 얘기를 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다 한 7% 전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들,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안정적인 투자, 지금 상황은 공격적보다는 안정적으로 약간 몸을 사리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쪽, 그에 맞는 또 투자 상품들 얘기가 나와 있다. 이데일리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HMM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상하이 운임지수 급등을 하면서 좀 재미를 보고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요즘 주춤하죠. 상하이 운임지수도 떨어지기도 했고 요즘 분위기가 좀 글로벌하게 좀 긴축 우려감이 나오고 하면서 중국도 안 좋고요. 운임지수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방위보다는 좀 물동량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HMM이 이제 6년간 23조 5조를 투자해서 해운업 선사에서 이제 종합 물류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이 전 세계 해운 업계는 세 개 큰 동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개 큰 동맹 중에서 HMM은 가장 작은 동맹, D-Alliance라는 가장 작은 해운 동맹에 속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해운사나 일본의 해운사나 이렇게 세 개 있었고 독일의 하이로파크라고 하는 해운사가 가장 컸는데 얘네가 갑자기 나 이제 너네랑 안 하고 내년에 다른 데랑 할래 하고 2위 업체인 그 해운 동맹, 두 번째 해운 동맹에 큰 업체와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운 동맹에서 재편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그나마 컸던 독일 해운사가 빠져나가면서 이 해운 이 동맹의 그 위세가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HMM 이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인 이 CCMS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내용이 좀 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제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새 동맹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이 해운사가 동맹이 크면 클수록 즉 참여하는 선사가 많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선사가 많으면 또 선박수도 많겠죠. 이게 무슨 걸 뭘 의미하냐면 일단 커버리지가 넓어집니다. 전 세계 5대 육대지를 더 커버할 수 있고 또 배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국적 선사가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또 그 국적 선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HMM이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23개의 분야만 커버 지역만 커버를 했는데 내년 2월부터는 30개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돼서 그만큼 커버리지도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정말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운 동맹을 확장하는 이런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6년간 내년부터 23.5조, 23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종합 물류회사로 이제 거듭나겠다 하는 건데 벌크선 내륙 물류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고 특히 친환경 쪽에 무게를 좀 두기로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3조 5천억 원을 어디다 투자할 건지 쭉 내용이 나오죠.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 사업에 나오는 것처럼 신규 선박을 발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HMM에 소속된 이 얼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선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제일 좋은 거는 이 MSC의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얘네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쉽게 넣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확실한 그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바이오 얘기. 앞서 이은주 앵커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가 이제 임박했고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 70% 정도 이제 가능성이 이제 온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통과되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물보안법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생명공학 기업이나 또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바이오 업체들 특히 유전체 기업 업체들 그다음에 CDMO 즉 물건을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에프텍 같은 회사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동안에 계속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소문의 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관련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 기사가 되고 확정이 됐을 경우 과연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혜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 기사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